이제 역세권이면서 재개발 투자 지역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겹쳐 있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재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이 지금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노후도도 많이 완화가 됐고, 이 접도율 또한 지금 완화가 됐고, 기존에 이제 재개발하기 좀 힘들었던 지역들이 강북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6m 미만의 소방도로, 그러니까 4m밖에 도로 폭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재개발하기에 되게 힘들었던 지역들도 이제 6m 미만 소방도로를 미확보했을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가능 면적이 거의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됐기 때문에, 지금이 강북 쪽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투자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역세권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역세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직접 거주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임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보통 임차인 분들은 이제 역세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통이 좀 편리한 공간들. 그러면서 좀 투자금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임차인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역세권 쪽에 이 두 가지가 좀 접목되는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지역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지금 뭐 3월 26일 날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지금 나온 그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된다라는 내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이제 신축 소형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주택수 산정 시에 이제 제외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 이 가액 기준하고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축 말고 이제 기축을 또 취득할 수가 있는데, 기축 같은 경우에는 그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60일 이내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이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이제 주택수 산정 시에 제외된다라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주택은 이제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북권 대개조 내용을 보고 지금 뭐 3월 26일 이후에 이런 발표된 소형주택에 대해서 좀 서울 전체적으로 좀 강북 쪽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강북권에서도 저는 약간 이제 성북구를 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북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돌고지역과 상월공역 석계역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위쪽으로 이제 장인뉴타운이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문희경뉴타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에서도 이제 동북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원대 역세권 개발이 아까 대규모 유후부지가 들어온다고 했고, 지금 대기업이 지금 강원대 역세권에 지금 2024년 착공을 한다고, 지금 본사 이전이 지금 서울시랑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제가 이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유후부지도 지금 여기 이문 차량기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후부지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뭐 지하철역과의 역세권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도 가능하면서 종상향도 누릴 수 있고, 이제 어떤 재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유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상월공역을 좀 가서 봤더니, 실제로 이제 모아타운 구역도라고 해서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 뭐 지정된 건 아니고요.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좋은데, 사실 근 2022년도부터 좀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서 보시면 굉장히 좀 예전에 뭐 한 4억 초반대 분양했던 주택들이 지금 거의 2, 3억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그때 당시에 뭐 2억 정도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뭐 1억 정도 투자로도 잡을 수 있는 물건들이 정말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끝나고 좀 자세하게 상담 원하신 분들은 남으시면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 재개발과 역세권이 이제 합쳐진 지역의 이제 급매물이면서 이 소형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을 투자를 하면 좀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동북권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뭐 시세 차익이라든지 재개발을 했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권 대개조의 방향성을 좀 보면, 앞으로 거의 제가 봤을 때 강북의 대부분의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핵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이런 생각을 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향후 이제 재개발 지역에 이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겠구나. 그러니까 283제곱미터에서 800만 제곱미터로 강북권의 재개발 가능 지역이 늘어나는데 이 지역들이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제 이주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빌라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우리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평당 뭐 1억 5천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강남 아파트 가격 다시 뭐 50억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강북도 충분히 20억에서 25억까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도 없는 시점이라고 썼는데 요즘에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역전세가 많이 나서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나오는 주택들을 투자하실 때는 보통 이제 공시지가의 126%를 설정한 전세 금액에 투자금을 넣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작년에도 공시지가가 20% 정도 떨어졌고 올해도 한 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투자를 하실 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